6.25 70주년 기념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탈북단체들이 25일 전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해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접경지역 5개 군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양구군. 최전방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경찰이 24시간 배치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차량을 일일이 살펴본 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관련해서 그 검문검색 있으니 혹시 협조 가능하십니까? 예. 강원도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을 중심으로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대북전단이 한 번도 살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고성 대진항에서 쌀이 든 페트병 1,000개를 물에 띄어 보내는 행사가 추진됐다가 경찰의 저지로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을 전후로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소식에 이곳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접경지역 마을마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와 전단지가 부러져서 저 산에 막 그 풍선 그 전단지가 떨어지고 막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 안 한다고 했는데 요새 들어와서 하니까.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 보고 강경한 대응을 공고했습니다. 만약에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북측의 거기에 따른 행동, 특히 2014년도에 총격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25일 전후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